몰라 수다. 북한 수다. 오늘은 이게 다소 약간 가슴 아플 수도 있는 소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박완서 선생님 소설에 보면 이제 6.25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데 아기가 아기가 이렇게 베고 잤던 베개에 있는 좁쌀 이거 꺼내 먹는 얘기가 나오고 3박 4일 동안 거의 먹지 못했는데 어디 피난을 가니까 민물 개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신우이랑 자기랑 이제 들통을 빌려다가 민물 개를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민물 개를 쪄서 몇 시간이고 그거를 먹었는데 그게 내 생애 최고의 식사였다. 네. 내 생애 최고의 식사. 오늘의 제일 잘 먹은 식사. 그럼 잘 먹은 기억에 남는 인상에 남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 주제는 하선 씨가 남긴 카카오톡 스토리를 보고 제가 영감을 얻었는데 제가 먹을 거 아니 그 부대 주변에 떨어진 햄 한 조각 흥분했는데 네 카카오 스토리 그런 걸 났어. 아 저기 우리 김 과장님께서 네. 일요일날 저기 강원도로 놀러 가셨잖아요. 네. 햄도 구워놓으시고 삼겹살도 구워놓으시고 사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릴 때 추억 햄 하면서 네. 막 추억을 네. 남겨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김 과장님은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그 탈북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인데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방청객으로 나와서 네. 저희가 직원이에요 직원. 네, 거의 저희가 그냥 은어로 김 과장님 이렇게 부르는 네. 전칭이죠. 네. 네. 근데 저에게 그 북한에서 햄에 대한 추억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 내려오면 저희 남편도 그래요. 햄 반찬을 엄청 좋아하세요. 북한에 햄이 좋아. 있어요? 북한에 있지. 햄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런 기다란 거. 아니 햄 있어요. 소세지. 소세지. 네. 그 소세지 말고 햄이 또 있어요. 햄 나와요. 네. 네. 영성 특수식료에서 나와요. 북한에서 햄을 먹을 때 그게 햄인 나와. 줄 모르고 먹었어요. 그 대학교 때 6개월 동안 교도 훈련 가잖아요. 그때 겨울이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밥을 줬어요. 밥에다가 현미밥에다가 배추 시래기국을 줬어요. 근데 그거 먹고도 영양실조가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하루 세끼 국에다가 밥만 먹으니까 저도 그때 영양실조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군대 훈련할 때 되면 막 뛰어다녀야 돼요. 줄 맞춰서 뛰어야 되는데 저는 허약하니까 뛰지 못하니까 계속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치. 부대에서 계속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울면서 있다가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군부대 앞에 마당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턱턱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발에 뭔가 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주웠는데 변똑각 크기만 해요. 사이즈도 딱 변똑각만 하고 이렇게 납작하고 예. 발에 툭 걸려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들고 봤는데 핑크색이더라고요. 네. 핑크색이에요 하여튼간. 근데 그날 제가 불당번이었어요. 저희는 당번이 있어요. 그 병실에 불을 한 사람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불을 넣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당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아군께로 갔어요. 아군께는 건물 뒤쪽에 있거든요. 아군께. 부식계. 네, 부식계 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불 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불 앞에서 한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가 녹는 거예요, 한쪽으로. 겨울이다 보니까 딱딱 얼어 있었거든요. 이 얼음 덩어리가 쑥 녹는데 냄새가, 냄새가 너무 좋겠다. 이게 무슨 맡아보지 못한 향기로 뜯어져 있었었나? 배고팠는데 비닐봉지도 안 씌워져 있어요. 그냥 땅땅하게 그냥 땅땅 얼음 덩어리예요. 아니 무슨... 그럼 지금 그 햄은 원래 이렇게 그 아니 누가 꺾고 뚫었지? 양철판 아 양철판이라 그러면 뭐라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딱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바라로 나온다. 그냥 고기 덩어리인데 그냥 고기 덩어리만 뜯어 봅시다. 햄 덩어리인데 냄새 나서 그래서 이렇게 들고 보다가 그게 햄이라면 누구에 나눠 먹을 햄인데 오이고 하고 냄새 나니까 이거 먹어도 되겠다 하고 네. 먹었는데 너무 맛있지. 와 그 천국이야. 태어나서 그런 맛 처음 봤거든요. 진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돼지고기 같은데 돼지고기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도 너무나도 향기롭고 맛있고 고소해요. 입에서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뚝 뜯어서 한 조각 먹었다가 또 먹고 또 먹고 이게 앉아서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아니, 거기서 그분다 또 짜서 또 어떻게 수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었는데 얼었으니까 뭐. 겨울이다 보니까 땡땡 얼었거든요. 얼다 보니까 수익이 없었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그거 다 먹으려고 짜서 짜서 또 물을 짜고 먹었어요. 이제 그냥 여기 햄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파는 그 스팸이라는 햄 있잖아요. 그거랑 맛이 똑같은데 얼었다가 녹았던 아니. 거예요. 씹는 맛이 틀려요. 북한 거는 뭐가 씹혀. 근데 여기는 너무 버드랍죠. 여기는 씹히지잖아. 아니 그리고 훅 있어요. 그럼 꿈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시청하면 되죠. 하소씨 땅에 떨어진 사탕 무슨 몇 번 넣어 그래서 춤 100번 먹는다는데.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전 중대가 그것 때문에 발칵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거 귀한 건데 그거. 그 지금 햄 때문에 전 무대가 기상해가지고 다 뚫에 모인 거예요. 다행이다 배 안에 들어가서. 이게 북한이야. 그 햄을 찾느라고 지금 전 중대가 다 기상해서 지금. 아니 어떻게 누가 떨어뜨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마당에 떨어진 거 주워다가 먹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부대에서는 누군가가 햄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치지도원인가 중대장인가 뭔가 손님이 와서 그거를 식사에다가 올리려고 했던 건데 다음날 올리려고 했던 건데 그 햄이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기상시켜가지고 야 나오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설마 도둑질하랴 하고 생각은 안 하고 야 나와 너 나와 하고 남자들 좀 이렇게 자유주의 분자들 남자들 자유주의 빨리 불어. 말하지 않으면 온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무조건 온밤 재우지 않고 돌리거든요. 맞아. 다 같이 고생해. 저 어떡해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끝까지. 보다고만 살 때리다. 네. 맞아. 잘했어. 근데 제가 그거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잘했어. 사실 보고 나가가지고 제가 그거 주소서 다 먹었습니다 하는 것도 웃기거든요. 네. 아니 근데 몇 년도예요? 그게 95년도. 95년도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햄, 그 맛있는 햄을 한번 먹어보고 저도 그때 목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야, 이건 안 좋. 아니 그 이제 그 저기 대한민국에 와서 햄 또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후에 햄을 먹으면서 네. 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거든요. 잘했어. 이게 멀리 먹었어. 89년도에 13차 축전하면서 북한의 그 일심단결 아파트 그 주체사상 탑 주체사상 탑 있어요. 아 백준백승하고 헷갈리네. 일심단결 그 주체사상 탑 있는데. 요 앞에 도로 딱 앞에 외국인들이 잘 볼 수 있는 도로 딱 옆에 이 아파트를 일선 도로라고 해요. 일선 도로 아파트 사람들한테 햄을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요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면 요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그 일선 도로에 들어갈 때 민박을 할 때 그때 딱 꺼내놓고 우리 햄 먹어 이거 좀 보여줘라 하고 햄을 내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친척들 주고 팔고 막 내가 이 말하니까 오글거려서 그러는 것 같아. 그때 그때 북한에서 불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선 도로는 햄지대 못 받은 때는 비햄지대 그래가지고 저희는 구경도 못 했어요. 우리는 비햄지대라고 그러고 평양에서 막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햄이 포장한 채로 우리 누나가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가지고 그때 나는 햄을 먹어봤죠. 성근 씨는 왜 뭐 때문에 평양이 평양 지금 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때 그 평양에 놀아줬던 햄은요. 네. 2.5kg짜리 우리 지금 애기들 우유 주는 우유 그 맘맘이 네. 무슨 그 네. 우유통 있잖아요. 네, 분유통. 분유통. 그만한 이제 햄을 줬어요. 2.5kg짜리. 기초였어. 아니 그 다음에 나온 거가 견떡각처럼 정어리 통조림 비슷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견떡 비슷하게 주셨다는 게 뭐냐면 내가 보니까 잘란 거라고 그거 그걸 주신 거 같아. 그 윗부분을 통째로 이만한 거를 윗부분 하나 잘란 거거든. 잘란 거고 그 후에는 이제 4월 10월 2월 16일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연거푸 이제 햄을 좀 공급을 해줬어요. 평양시내에 공급을 해주다가 평양시내 햄 수요가 너무 높아가지고 용성 특수신료에다가 소세지하고 햄을 가공하는 가공공장을 하나 따로 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돼지 그 상원군 돼지 목장 그러니까 구경 돼지 목장들을 해서 아홉 개를 밀어줬는데 그것도 충당이 모자라가지고 또 마지막에 또 비리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팔부 제품으로만 올라가는 용성 특수신료에서 순대 그리고 이제 햄 소세지 이런 것만 이제 했는데 이제 송국 씨가 말하던 그 뭔가 씹히 부드럽지 못하고 여기 햄처럼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소시지랑 햄에서 뭔가 동어리 같은 입자들이 씹히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형. 일반형.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 어르신들 먹는 건 그야말로 이래들 한번 먹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때 13차 때랑 이거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수입해서 들여온 거야.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뜯으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새빨갛게 저 그 떼살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딱 뜯으면 꼭대기 이제 묵처럼 흔들흔들한 그런 거 있으면서 그걸 탁 걷어내면 감남나무 수련. 입 같은 게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햄 있는데 햄도 빨간 거하고 그 지방하고 꼭대살하고 좀 섞여 있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또 이제 뭐 구워도 먹었고 뭘도 했고 이제 귀한 손님이 오거나 특식하는 사람들한테만 예, 그렇게 해서 조금씩 했었는데 좀 북한에서 생활 수준이 있는 집들은 그거를 오래도도 변하지 않으니까 1년 365일 가도 이렇게 통째로는 포장돼 있잖아요. 집에다가 막 수십 개씩 이렇게 쌓아놓고 있거든요. 하나씩 탁 갖다가 똑 따서는 스테이크 같은 이제 그런 데다가 같이 이제 몇 접시 이만하게 이제 같이 올려놔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같이 이렇게 서양 요리 좋아하는 집들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 돼지고기 그 비계들 같은 거 하얀 것들은 이제 소금에다가 이제 러시아식처럼 졸였다가 그 이제 딱 꺼내서 먹으면 이렇게 사각사각하거든요. 하얀 비계가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저도 한때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그걸 음식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아니 좀 못방하는 것 같아요. 난 먹는 거 아니 난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내가 그 우리 전전 회차였던가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얘기하던 네. 부분에서 그 박사님과 한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신 거 있잖아요. 네. 저는 한국 영화 부분이 영화 보면 한국 영화 보면 저는 라면 그다음에 무슨 이건 뭐라 그래 오뎅 네. 떡볶이 뭐, 야 오뎅 떡볶이 먹는 거에 항상 꽂혀 네. 있어가지고 아니 북한에는 라면 오뎅 떡볶이 없나요? 그 한국 영화를 보면서 전 지금도 이제 광고 있다 없이 나온 라면 광고 나면 먹어야 되거든요. 네. 못 견뎌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라면은 들어와 있으니까. 북한에서도? 근데, 네. 오뎅하고 떡볶이는 없어요. 한국에서도. 아, 북한에서 암만 뭐 죽여보려고 해도 없어요. 아, 이게 북한에 뭐, 라면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건 뭐, 송구신만 먹는 거고. 없다고 보면 돼요. 라면. 그래도 옛날에 두 분은 평양에서 잘 사는데. 아, 옛날에 꼬부랑 국수라고 해가지고. 네. 그 라면이 있었는데. 꼬부랑 국수 맞아. 맛있어. 아니 나도 이제 나도 한때는 중국거 아니 한국 라면이 없어가지고 내려가면 그 상점에 내려가면 중국 라면은 많아요. 어디나 쌀 수 있거든요. 중국 라면은 그래도 사다가 먹어야 돼. 근데 그래서 그 꼬부랑 국수도 있었고 근데 길거리 음식 또 대동강 국수라고 이제 파란 데다가 떡볶이요 뭐 이런 건 아예 없고요. 구경 못 하죠. 저는 어디 거 먹었었어요. 소시지 있잖아요. 엄마가 만들었었어요. 파손지 좀 큰 거는 한 번도 못 봤고 그 이렇게 새빨간데 이렇게 양쪽 끝을 그 니움으로 싹 이렇게 꼬르맨 거 있잖아요. 딱 뺀지 갖고 딱 지금 여기서 예. 아 이게 비닐봉지에서 딱 이렇게 소시지 중국산 소시지 소시지라고도 부르고 뭐라 했는데 이따 생각해낼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자파를 할 때 칼파스 오케이 칼파스하고 그거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는데 근데 칼파스는 근데 그 거리가 갈라먹을 그 그런 예. 아 하나로 불러 하나로 그게 기다란 무슨 뜻이에요 칼파스는 소시지예요 소시지 네. 소시지를 칼파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 사람들이 그냥 예. 내국말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예, 그냥 거예요. 그냥 칼파스인데 저는 있잖아요 그거 먹을 때는 있잖아요 지금 먹젖을 붙들고 싶어요. 넘어가는 게 싫어. 아니까 너무 맛있는데 아, 넘어가면 비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파를 할 때 연선에 가서 그걸 넘겨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줌마가 빨간 거. 그 아줌마가 빨간 거 넘겨주는데 그게 이렇게 동글동글하다 하니까 잘못되면 막 이렇게 두 개씩.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손기가 좀 빠르거든요. 왜냐면 그걸 하나 내가 먹으면 100개나 막 몇 개를 팔아야 그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이렇게 막 해줄 때 따다다닥 해서 막 이렇게 두세가 벌써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두세 개 더 왔구나. 그럼 이제 그 칼파스 소래를 이거 시장에 나오면서 아, 그 두세 개를 먹는데 먹젖을 쥐고 싶어요. 아, 먹을 넘기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저 그 추억이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햄이 그렇게 맛있었어. 맞아. 네. 아니, 햄 아니래도 다 맛있었어. 가먹을 씹다가 네. 삼키잖아요. 이렇게 삼키다가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삼키다가 다시 이거 새김질아 소처럼 되새김질 아니 아, 이까지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다가 네. 와, 다시 해가지고 다시 씹어 야, 진짜 진짜 그다음에 몇 번 그다가 삼켜요 소세지를 네. 이제 어떻게 먹냐면 나한테 이렇게 쇠줄을 했잖아요 네. 가운데를 이제 막 비틀면 또 네. 끊어져요 네. 그럼 쭉 이렇게 자면 쭉 밀려서 다 올라오거든요 다 먹고 그냥 비늘을 또 칼로 쭉 쬐겨서 비늘 뒤져가지고 그때 쭉 그게 먹고도 모자라서 이제
딱 뒤지는 그 살을 딱 집어넣은 그 부분에 거기가 약간 끼어 있어요. 그걸 이빨 숙여 또 파서 먹어. 저 살을 집어넣는데. 나는 내 생애 최고의 식사가 뭐냐면요. 네. 노동 단련대 갔을 때 나무하러 올라갔어요. 야, 그 두명하고 짝을 모아놨는데 이짝 사람은 와이프 뒤서 가지고 신혼부부여 갖고 면회를 계속 와요. 아. 그리고 농부여 가지고 나무도 일도 잘해. 농부여서. 나는 걔하고 딱 짝이 지었는데 산이 나무를 다 잘라 가지고 올라가 한 두 시간 걸어 올라가야 나무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아침 먹은 게 다소화 된 거야. 정말 배고프고 요만큼 주는데 뭐. 그다음에 앉아서 같이 일을 하는데 아 이 자식 내 앞에서 먹지나 말지. 뭐 계속 먹나? 먹지 배고프니까 자기도. 뭐 콩튀기 강냉튀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알까봐 그래도 명목상 반장 아니나 내가 알까봐. 입안으로 먹지. 아니 그 땅땅한 거 닦은 콩도 소리 안 내고 딱 씹어. 침으로 불거가지고 하면 소리. 그래서 이렇게 계속 먹고 있다 말이야. 아씨 냄새가 나. 그래 그 침이 자꾸 넘어가지고 있어. 그래 그 마톱질을 해요 이렇게. 마톱질을 하는데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톱질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길 때 이렇게 팍 당겨줘야 돼. 그래야 마톱은 그래야 이제 쌍톱. 근데 이걸 내가 이제 또 상대 당길 때는 또 이렇게 잘라지게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꼬부라지고 힘이 없으니까 톱도 여령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하다가 이제 자기도 힘든 거야. 이제는 빨리 이거 과제를 다 해야 내려가는데 내가 배고프니까 일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끌다가 주머니 쓱 그랬더니 사탕 하나 꺼내고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힘이 나. 사탕 하나에 힘이 있다는 말은요 이거는 병원 못 해봐도 믿어야 돼. 고탕 먹는데 진짜예요. 온몸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야 진짜. 북한에서 말하는 새 힘이 솟는다는 그 느낌. 그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야. 사탕 하나. 그 다음엔 쫙 해갖고 그 하나의 힘으로 내고 쫙 저 밑에까지 내려왔어. 나 공감해요 진짜. 내려오니까 사촌동생이 밥을 싸들고 와. 아이고 좋았겠다. 그 다음엔 그 줄을 서가지고 노래하고 당신이 없으면 이러랬죠. 꺼 이러면서 돌고 먹여서 밥 생각해. 네. 끝난 다음에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밥도 없어. 끝난 다음에 딱 오자마자 그냥 확 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랑 잘 있니? 다 먹고. 아버지랑 잘 있니? 뭐하니? 고마워 막 이렇게 하고 너 밥 먹고 안 뭐니? 그 다음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맛있게 먹은 게 사탕. 아 그때 사탕 하나를 하루 종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 이제 하선씨처럼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먹잖아요. 네. 고기 먹으면 일주일 가요. 그게 1년 가지. 아니 나는 1년 가지. 나는 일주일 가. 그 어떤 정도라면 내 몸에 고기 먹은 힘이 있구나 이게 느껴져. 1년 동안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이게 고기 먹고 그렇게 먹고 나니까 눈이 힘이 올라오고 배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게 눈이 돌아요. 아니 아무리 못 먹다가 먹어서 부은 거라니까. 햄 한 조각을 간에 나 그래라는데요. 그 오비프라면 됐을 거예요.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게. 이게 1년 간다고 하는 정도면 거의 정치범 수용소 육체적 상태가 비슷하게 한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가면 아까 그랬잖아 영양실 좋았던 상태라고. 정치범 수용소 가면 쥐 세 마리 뭐 뱀 두 마리 뭐 이렇게 1년에 먹어야 되는 그 칼로리가 있어요. 그걸 그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먹은 거지 지금. 저는 그걸 느끼는 거야 지금. 삶에서 제일 최고의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근데도 그 맛을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좀 망신스럽지만 임신을 했을 때 입덧을 했는데 저희 시집이 진짜 잘 살았어요. 그리고 되게 매너가 있어. 저희는 이렇게 반찬을 막 하면서도 막 쑥쑥 재 먹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반찬도 사발에다 딱 한 줌씩 나요. 야, 저기 입덕할 때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예, 막 그 심정인데 예, 시집 자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 시어머님이 기계방앗간 안에서 국수를 눌러 오셨어요. 옥수수다가 밀가루를 섞어서. 근데 그 허물허물한 기계국수 맛 알죠? 국수떡. 예, 국수떡. 근데 어머님이 국수를 이렇게 딱 길이를 재가지고 가위를 딱딱 썰어서 그 아랫목에다가 재봉기 밑에다가 쭉 패시는 거예요. 말리려고. 그걸 저를 먹어보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설마 얘가 마른 국수를 먹겠냐. 근데 저는 막 배 안에 애가 그걸 달라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군무 나가고 그래서 시어머님이 밖에 마실 나가자니 시어머님이 또 세 줄로 맞춰놓은 거예요. 세 줄? 예. 요 국수를 쫙 이렇게 맞아. 그래서
누가 먹어야지 불면. 가운데 걸 하나 딱 했는데 공간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국 씨 말이 맞아요. 끝을 또 뜯었어요. 네. 뜯어가지고 이만큼 해서 우리 오빠이 우리 집에 우리 둘이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불 안에다 꼼찼어요. 꼼차서 있잖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집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얘가 정말 입덕하는데 저 마른 국수를 먹겠냐. 그러니까 시집하고 이게 안 맞. 근데 입덕할 때는 아무것도 다 먹고 싶은데 그냥 툭툭하게 어머니 저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해야 되겠는데 시집 독이 안 그러더라고요. 천하의 주소나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옷방에 들어와서 이게 먹으면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게 적어도 800g은 됐을 것 같아요. 이만했어요. 그걸 참 저녁 이불 밑에서 먹었어요. 소리 안 내고 엄방. 예, 그리고 남편은 근무서다가 새벽에 들어오니까 침대에서 잤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불 밑에서 그걸 먹다가 요만큼 남기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배가 남산만큼 불어나면서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토하고 멋지고 그 다음에 막 토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고 남이 귀한 딸을 데려다가 이게 막 토하니까 근데 화장실에 따라 들어오면 어머니 더럽습니다 오지 마시오 하는데 야 그래도 두일에도 눌러줘야지 들어왔는데 국수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막 그 일이 빵짝이 났는데 어머님이 그래 니 어느만큼 먹었냐 그래 어머니 거의 한 살이 될 겁니다. 한 살이라니 거의 1kg거든요. 아, 예, 예. 그거 어떻게 다 먹은 이불 밑에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먹을 때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병원에 거의 한 주를 다니면서 이게 임산부니까 침은 못 맞고 네. 약을 먹고 링겨를 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맛이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입덕할 때 그 맛. 아니, 먹었을 때 그 원래, 국수. 원래 북한에서 옥수수 국수 불러면 말려가지고 오거든요. 네. 왜 집에다가 이렇게 쪽에다가 예 세워놔요. 이렇게 세워놔요. 예 네. 말려서. 그래서 아껴 먹기 시작하면 예. 애도 있고 곰팡이 수도 있어요. 예 맞아. 그대로 놔둬. 그대로 놔둬. 예. 네. 그거 다 먹어요? 머리 안 버려요 절대. 오 곰팡이 씻으면 되겠네. 그래서 하나 아껴 먹으라고 곰팡이 있는 거지. 곰팡이 씻으면 돼요. 먹고 남아서 곰팡이 있는 게 아니라 아껴서 곰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국수를 파는 여성들이 여름 같은 데 냉장고가 없잖아요. 국수 장사. 그러면 이제 이틀만 지나도 곰팡이 깨요. 그러면 있잖아요. 헝겊채에다가 네. 콩기름 있잖아요. 콩기름을 차차차 발라가지고 그 닦아라. 국수에다 닦아요. 그럼 그 곰팡이가 도리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이거 뭐 기계에서 전압이 높아서 잘 익어나와서 이렇다고 이렇게 사기치고 팔아요. 괜찮아요. 곰팡이 먹어요. 네. 그리고 영원 남의 이야기인데 사람인 사람은 최고의 식사. 먹기 위해서 진짜 사람은 먹는 거하고 타협을 안 해요. 원래 본성이 이제 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할 수도 있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중요해. 이거는 본능의 첫 번째가 식욕이야. 식욕 먹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의 총춘도 모두 다 버려. 먹는 것 때문에. 아, 그건 너무 갔다. 너무 지나갔다. 아니 진짜 어느 정도였던다면 얘가 면회가 왔어요. 한 애가 면회가 왔는데 너무 개고생을 하다가 내려와서 줄 서서 노래 부르면서 짜고니까. 자기네 가족이 면회 간 거예요. 야,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왔는데 시간이 더 좋았고 면회 시간이 지났으니까 면회 못합니다. 그러면 잔뜩 기대했는데 면회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일 면회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하니까 밖에서 가족은 기다리고 이 사람들은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뭐 얘 면회 왔으면 하고 근데 그 면회 온 당사자는 정말 상상의 날에 치는 게 밤새 밖에 먹을 게 있다. 예, 먹을 거라는 거. 응. 아니 근데 봐, 아침에 깨나니까 죽은 거. 네? 상상하다가 너무 좋아서. 상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허약해졌으면, 그 먹는 거 그 생각에 이 사람이 먹는 거 때문에 그 면회 안 왔으면 안 죽어. 그리고 그 오자마자 면회 시켰어도 안 죽어. 안 죽지. 근데 밤새껏 그거 혼자 계속 상상하고 내일 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다가 죽은 거야. 나 오른쪽으로 씹어 죽었네. 아침에 나가니까 너무 그 상상을 계속 하다가 죽은 거야. 얼마나 배고팠으면. 뇌출혈이란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할까 그런 걸 왜 죽은지 알만한데 설명을 못하겠어. 흥분됐어. 너무 나갔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사용수인데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흰쌀밥 마음껏 먹고 싶다고 해서 이만한 대야로 절반을 먹었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먹었어요. 절반을 먹고 그 다음에 청사를 했는데 피보다 밥이 더 많이 나왔다. 근데 우리는 왜냐면 우리 일석이가 지금도 잡곡을 안 먹어요. 저는 그렇게 머리살이랑 금량 섞으면 나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일석이는 그냥 제가 밥이 뭐 아, 왜 이런 밥에서 이런 거 그게 얼마나 맛있어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꽃밥이 건강식인데 예, 흰밥만 먹게 되니까 북한에 네. 있을 때 너무 감지밥, 옥수수밥 사무쳐서 그래 예, 이렇게 사무쳐서 애가 흰밥에 막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운동을 하려면 이런 현미밥도 먹고 흑백미사도 먹어. 아 엄마 싫다는데 나는 흰밥만 먹을 거야. 흰밥만 먹어요. 애가 너무 이게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질려가지고 한국 와서 한 5-6년은 옥수수를 안 먹었어요. 옥수수 그 길거리에 팔잖아요. 1,000원짜리 아,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그거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그거 질려서 한 몇 년 안 먹었고 감자도 안 먹었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한국 강냉이는 찰강냉이도 안 먹어. 저희 아버지가 35년생이신 근데 지금도 감자 고구마 안 드세요. 너무 많이 드셨어요. 어려서 어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네 하고 맨날 감자 고구마 신물이 나신대요. 그 감자 튀김 이런 거 맛있다고 먹는 손자들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네. 많이 먹어라.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아이 베개를 이면 쌀을 그렇게 해서 먹었다. 아, 저 갑자기 생각나서 그게 왜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걸 묻고 싶었어. 북한에서는 그건. 야, 그 베개 권사 잘해라. 이제 둘째 생일날에 그거 먹어야 돼. 이러거든요. 그치, 뭐 덜생일에 그걸 털어먹거든요. 그니까. 아니, 덜생일 아니래도, 덜생일 아니든 누구 생일날에 가족들. 그니까 어디 이제 피난 간지 부엌에 뭐 음식 뭐 이렇게 쟁여놓은 게 있나. 이거는 원래 먹기 위한 용도로 된 거를 찾아서 먹는 거니까 덜한데, 베개는 먹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던 거를. 그런 말도 있었어요, 북한에. 에 그 종자는 배구 죽어야 된다. 죽을 때는 종자는 농사꾼은 종자는 말이 있었거든요. 죽는다. 그래서 베개 속에 있는 나달은 그러니까 씨를 위해서 남겨둔 거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저희는 북한에 있었어요. 종자는 배개에 남겼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눈 다 깨지는데 어떻게 종자를 써요? 배구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 애기 낳았을 때 저희는 자꾸 다 먹으니까 백날쯤 되게 되면 쌀 베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정도에 따라 입쌀을 넣는 집이 있고 또 뭐 그런 거 기장살이랑 넣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왜냐면 애들이 이게 뒷걸이 허물허물하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납작한 솜 같은 베개를 해주게 되면 이게 굳지 않는데요. 머리가 빨리 굳자면 단단한 베개를 해줘야 된대서 저희는 이렇게 입살인가 보리살인가 해서 이거 근데 꼭 껍데기를 뺏기지 말아야 돼요. 탈곡을 하지 않은 벼라면 껍데기가 있는 걸 약간 그래야 그럼 이제 그걸 이제 6개월 동안 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 돌쓸 때 그걸로 갖고 떡을 해서 상에 올려놔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북한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아는잖아요. 뒷골만 재보면 북한 사람들은 단단해요. 울퉁불퉁 그 쌀베개를 빚기 때문에 울퉁불퉁이야. 맞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안 그랬네요. 아니 근데 북한 사람들은 진짜요. 뒷머리가 뻘록한 사람 보기 힘들어. 거의 없어요. 아 뻘록하긴 한데 울퉁불퉁 민자 아니면이 우리 일석이 머리 뒤 있잖아요. 이렇게 상고 이렇게 빤빤히 깎으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진흙을 뒤다 딱 붙인 거 어떻게 그래요. 울긋불긋해요. 매칠하지 않고 진짜라는데요. 아, 북한 사람 머리는 그래요. 되게 탓도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그냥 털어서 떡을 하는 줄 알아요. 아, 이제 먹는 거 가지고 화욕을 저희 아 이건 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에 올라가서 사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내가 지금 와서 보면 저희 할머니는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이 있었어. 분명 있었어요. 미군 얘기하는 거 봐도 그래. 뭐 그때 말하는 뭐 여기서 와서 보면 무슨 베드로전서 이야기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어쨌든 그래요. 근데 산에서 살았는데 돈이 있으면 남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걸 되게 잘했어요. 근데 올라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산에서 보다가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얼마나 충견인지 오리밖에까지 주인을 마중 나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개를 목을 끄고 하는 게 개를 끌고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개가 먹는 풀을 그거 뜯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거기다가 뭐 가득 섞어갖고 먹으면 푸시 그렇게 해서 끼니를 이었더라고. 그치 푸시라는 걸 그게 저 풀로 해서 푸시 개. 근데 그 개를 그렇게 그 수단인 개를 군인들이 뻔히 알면서 그 개를 잡아먹은 거예요. 몰래.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렇지. 먹는 게 사람을 아 완전 그런 일도 있어. 그 북한에는 가축을 많이 도난당해요. 특히 군대들한테 염소도 저희 집에서 키우던 염소도 막 도둑 맞히고 그리고 하루는 염소 데리러 갔는데. 염소 배에 낫이 꽂혀 있는 거예요. 죽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염소가 놀던 뛰어놀던 옆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 주인이 자기네 밭에 들어온다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올 거라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증은 없잖아요. 누가 서문에서 만들고. 그래서 염소 죽었어도 아무런 그 뭐 피해 보상도 못 받고 그냥. 북한은 이게 CCTV가 없고, 그리고 제가 염소를 많이 끌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는 새벽에 풀을 먹여야 돼요. 해가 나면 염소가 풀을 안 먹고 나무 그늘 밑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언니랑 제가 네 마리, 그 언니 네 마리 앉아, 그 언니가 너무 피곤해서 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지를 못해요. 왜냐면 인민군대는 눈을 감고 있으면 코를 베가요. 근데 이 언니가 염소가 이렇게 이게 고정하는 이 핀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염소가 막 갈대를 갔는데 저 건너편 산에 갔는데 허연 염소가 두 마리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언니가 야 저거 좀 봐달라, 나는 여기서 자겠다. 저 우리 염소가 먼데서 보니까 간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찾아보니까 염소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 가보니까 군대가 염소를 도둑질해가고 거기다가 인민군대 잠옷을 거기다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하얘니까 염소처럼 보인 거야. 끈에다가 나무가지에다가 잠옷을 걸어놓은 거예요. 인민군대 몇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그게 염소인 줄 안 거예요. 근데 내가 눈시력이 좋아서 가만히 보니까 염소가 안 움직여. 그래 가보니까 염소 두 마리를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래 그 언니 자기 총 재산을 잊어버렸다고 억수로 많이 울었어요. 성근 씨는 군대에 있을 때 염소 몇 마리나? 아니 전 진짜 가축을 많이 먹었어요. 네. 좀 말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저한테 최고 생애 식사는 네. 훔쳐 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맛있어. 도둑질한 네. 먹는다. 그 북한의 그 용화제목 뭐던가, 그 강빈동지라고 그러나면서 이제 강빈동지 다 불고기. 이게 꼭대기도 매달아. 그래 신내서라서 뭐 하면서 이제 그 공산주의자는 테러와 인연이 뭐라? 막 이러면서 이제 뭐 구하지 않는 사람도 아닌가? 아니. 그래서 우리 공산주자들. 마르크스자들이야. 난 그거. 나는 그런데 왜 잘 꽂히는지 몰라. 영화 이런 거 보면 맞아, 해야 돼요. 달아먹고 해야 되니까 거. 그 이제 염소든 돼지든 잡으면 족이 있어요. 족. 네, 다리. 네, 아킬레스건 네. 거기다가 나무가지 이제 이렇게 쳐서 족까지 이제 하나 탁 쳐놓고 거기다 이제 걸어놓고 나무 거기를 달아매 놓으면 매 놓고 전에 한 15분 정도쯤 10분에서 15분 정도쯤 지나면 물이 뚝뚝뚝 하고 또 이제 맑은 물이 모든 거기가 다 나와요. 특히 노린내 나는 이제 염소 같은 거 노린내 얼마나 세요. 그 이제 밥사발 같은 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고여 놓으면요. 한 20분이나 30분쯤 지나면 그 물이 하나 꼴딱 닿죠. 그러면 그 고기가 바로 그렇게 된 고기라고. 그러니까 달아매는 고기의 맨 윗부분은 수분이 다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윗부분은 딱 잘라서 벽에다가 딱 던지면 고기가 종이장처럼 쫙 펴져서 붙어요. 그럼 고기를 이렇게 손으로 쫙 밀어보면 그 이제 고기가 깨끗한가 뭐 질을 봐요. 천백증이 있나 없나. 아니 천백은 지방이 많은 곳에 있지 이렇게 그 군육살 이런 데는 별로 없으니까 그걸 이제 자꾸 아 고기 좋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고기를 쫙 쬐서 그냥 뭐 꼬쟁이에다 꽂아서 이렇게 불에다가 소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전 지금도 이렇게 생육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회, 육회. 육회. 그 다음에 지금 뭐 연간한 돼지고기도 생고로 많이 먹어요. 그리고 힘이 막 몸이 피곤하고 힘이 모자랄 때는 그 생육을 좀 먹거든요. 닭고기도 그렇고 소고기도 이제 손도 좋은 거 좀 사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센 거로 쏘라서 이렇게 좀 먹어야 좀 견디거든요. 아니 육회 소고기는 그래도 돼지고기랑 닭은 생육 먹는다는 얘기가 좀 생경하네요. 낯서네요. 아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야죠. 쥐. 네. 쥐 생고기 진짜 맛있어요. 맞아. 저도 숯지고기 먹어봤어요. 가을에 벼 가을 하고 나면요. 벼 가을 하고 나면 벼밭에 쥐굴이 많아요. 네. 쥐굴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뚱뚱뚱 파져 있는데 네. 쥐굴을 꼬쟁이 이렇게 탁 파헤치면요, 그 이제 큰 쥐들은 막 화랑 나서 도망치고 새끼 쥐들이 이제 눈도 못 뜬 거 털도 하나도 안 남고 내장이 다 들여다보이는 새끼 쥐들이 한 다섯 여섯 마리씩 다 있어요. 그리고 어미 쥐들이 이제 나달을 벼알이랑 날라다가 가득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고체로 입에다가 콕 씹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야 지금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기 과장님이랑 굉장히 맛있게 말하는데 과장님 표정은 아니 이거, 맞아요. 나는 맛있어요. 나는 나만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예. 우리 아버지가 그 혁명화 갔을 때 여덕 갔을 때. 용양시 쪽 올려서 이제 트랙터 운전을 한 농산마을이었으니까 트랙터 운전을 해. 트랙터 올라갈 힘이 없어서 마지막에 6개월 만에 쓰러진 거야. 저 세상 좋다는 건 다 먹던 영감이 배이만 하던 게 아 그냥 뭐 이렇게 주는데 견뎌요. 용양시 쪽 와서 죽게 되는데 그 담당 그 개요원 그 보의원이 하루를 딱 아 영감 와 이게
오늘 이거 강내 창자 이거 저 경비서. 먹으라는 거지. 아니지. 강내에는 못 먹고. 쥐잡아먹으라. 거기서 쥐 이렇게 쥐 억로 창을 이렇게 나온 거 있는데 쥐들이 이렇게 곰방 이렇게 잡힌 거에 막 찌찌찌 하는 거. 그걸 잡아. 그 북한 영화에 이게 이인모가 감옥에서 쥐 이어져가지고 막 몸이고 나오잖아. 맞아. 영양실조의 최고의 명약이 쥐입니다. 쥐고기. 아 이거 잘 믿지 않으시는데. 아니요 아니요. 뭐 맞아요. 그래서 믿기를 그래서. 하는데 어, 상상만 해도 먹습니다. 사람이 네. 그 손아 씨는 여자인데도 먹어봤잖아요. 어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맛있습니다. 영양실조로 해서 저는 먹은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좀 폭식했나 봐요. 욕심이 많아서.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남산만 했대요.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똥배가 그치 아, 헛배지 그게 아버님이 헛배. 저를 두고 고민을 하셨대요. 이 똥배로 나가면 얘 시집 못 가겠다. 지금은 하나도 그래서, 없는데 예, 그래서 그 꼭 그 명의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쥐도 숫지가 돼야 된대요. 여자는 숫지 숫지, 예, 숫지 거기를 먹여서 그렇죠. 그래서 먹이게 되면 똥배가 들어간다 해서 아버님이 회사에 배급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배급소 소장한테 말해서 야 우리 딸이 똥배 나왔는데 너 어떻게든 잡아라 했는데 숫지가 암치가 뭐 어천 마리라면 숫지가 한 마리 그 정도밖에 안 들어 그걸 잡느라고 그분이 지터치 막 손이 막 걸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치도 안 지는데 그 후라이팬이 말고 있잖아요 그 거성거성한 그 불고기 해먹는지도 거기다 굽고 그걸 저한테 쥐고기라 하면 제가 안 먹죠. 네. 모르고 먹는 모르고 먹었는데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창고에서 맛이에요. 창고에서 아버지가 와서 야 선아야 오라 하는 걸 딱 보니까 고기 너만 먹어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래 저를 끔찍이 사랑했으니까 아버지 우리 잠깐만 닦고 먹읍시다. 전 또 이랬어요. 동생들이 달라 할까봐. 그래서 먹었는데 아 무슨 고기라 할까 돼지고기 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약간 진짜. 무슨 제가 산토끼 고기를 먹어봤는데 약간 어, 좀 그 노린 내 나는 지스트만 맛이 나요. 하면서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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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더 없니 더 없니 하니까 아버지가 제가 말하지 말아야지 훗날에 말했어요. 그게 쥐고기였다고. 그래서 막 제가 자살한다고 난리쳤어요. 북한에서 한때 쥐고기가 약이라고 해가지고 병원들이 이제 국가에서 백쥐를 실험용 백쥐를 이렇게 어, 많이 백쥐. 나왔어요. 집에서 기르잖아요. 근데 그 숫지가 문제인 거예요. 맞아. 암쥐는 가뜩 있는데 숫지는 의사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생긴 거 생긴 거부터 달라 숫지. 어, 맞아. 근데 숫지에 또 그거가 또 그렇게 또 뭐 명약이고 남자들한테 좋다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성욕 세게. 아 그래서 숫지에 그거는요 종말인데 실 같아요. 실 같아요. 조금 붉은 실 있죠. 저도 엄마 돈 주고 한 마리에 12달러씩 했었어요. 뭐 숫지 성기를? 아 숫지 한 마리를 그냥 실험용 백쥐. 실험용 백쥐 병원들이 이제 가면 이렇게 백쥐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 팔아먹었는데 저도 12달러씩 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려텔에서 나오는 참새우리보다 더 비싸요 그거. 숫지 귀하죠. 근데 쥐고기 아직도 쥐고기 사랑은 좀 남아있고요. 북한이라면 이제 한번 가면 또 논밭에 이제 가을에 뒷짐지고 저 꼬쟁이 놀고 이제 한번 가면 새끼 지돌 이렇게 네. 제가 야만인지는 몰라도요. 북한에서 그게 약이에요. 어, 약이죠. 네. 그거 가을이면 네. 그 논밭에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식량을 해결하려고 그 배낭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 가면 반배낭은 나다를 거두고 쥐 창고 털면 예, 엄청 많이 나오고 쥐굴 털면 돼요. 다람쥐구라고. 그래서 쥐들이 그렇게 식량을 많이 축낸다고 예. 예. 네. 저희 형제가 그때 셋인가 넷인가 같이 집에서 있었는데 쥐 한 마리를 잡아놓고 넷에서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이렇게 구경한 적 있어요. 전세는 이 쥐를 잡은 게 아니라 북한엔 쥐도 없어. 누군가가 버렸어요 쥐를. 아, 죽은 길바닥에 버렸는데 그럼 약 먹은 거 아니야? 오, 보통 약 먹으니까 누구도 그걸 주워 안 가는 거예요. 주워 가서 먹으면 이게 쥐 약 먹은 쥐는 사람 먹으면 죽거든요. 죽었죠. 그래서 남자 동생이 그걸 근데 주워가지고 왔는데 너 이거 어디서 났냐 하니까 밖에서 주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먹으면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버리기 싫은 거예요. 얘를 그래서 네 명이서 이렇게 머리 맞대고 아까워서 갈까 아까워서 어떡할까 하고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얘를 그 부엌에 석탑불 때잖아요. 그 다 불이 다 피고 나면 많이 빨간 이렇게 불이 나요. 거기다가 활 집어 넣었어요. 어. 활 집어 넣으니까 막 털부터 시커면서 막 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둬뒀어요. 그래도 그랬더니 다 타서 새까맣게 되더라고요. 새까맣게 됐는데 꺼내니까 해집으니까 안에 살이 있는 거예요. 막 뼈도 보이고 고기가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지금. 그것까지 보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얘를 버리고 싶지
먹지 않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힘들으니까 97년도니까 안 먹었어요. 기도 이게 달아요.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렇겠지. 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날까지가 한 시간 동안 박사님 얼굴이 어떤 맛이었어요? 쥐 한 마리를 넣고 한 시간 동안 네 명이서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네. 우리 무서워서 나가나겠네. 아까 많이는 못 먹고 너 어떤 맛이었냐? 너 한 점 먹어봐라. 지금 죽을 거 각오하고 먹는 거야. 어떤 맛이었냐고 어떤 맛? 그냥 고기 맛이었어요. 죽을 거 각오하고 먹었다고? 야. 그냥 고기 맛이었어. 이게 약간 개구리 맛. 개구리. 네 명 다 먹었네. 아 나는 너구리, 어설이, 그다음에 그 쥐 뭐 그죠? 검고기부터 시작해서 범고기. 못 먹어본 고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뱀도. 여기 쥐는 느려요. 북한 쥐는 굉장히 빨라. 몇 년 고기. 아 여기에는 고양이도 양반이 한 퉁치쳐. 아니 뭐 쥐를 잡겠어요 그 고양이들은. 여기는 다 쥐 안 잡아도 돼. 어, 잘 사는 나라의 그런 그 동물들은 다 쥐권이 보장돼갖고 쥐도 안 죽어. 어, 아, 쥐도 근데, 인권이잖아. 근데 그 그럼 쥐도 없어요. 다 잡아먹고. 요 이야기는 딱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농촌 동원 나갔다가 그 작업반 청년학교라 그러던가 그거 있잖아요. 청년학교. 그 청년학교. 어 맞아. 어 청년학교. 집이 없어갖고 우리 학급 애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다 그 숲 거기다 배치하잖아. 우리 동촌 동원 청년학교 가서 샀어. 단체로 거기 가서 회의도 하고 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왔다가 조기대배낭 쫙 고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기대배낭이라는 게 노동조기대. 예, 노동조기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쟁만 있다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보인다면 치약, 칫솔, 칼, 붕대, 약. 그래갖고 3일을 견딜 수 있는 식량. 비상미. 네, 어, 비상미. 비상미. 그 다음에 장작개비까지 같은 거 있어요. 장작, 불뗄감 다 있는 거예요. 그 구정밥통 같은 것도 다 써. 구정밥통 그거 하나 들으면 애들 잘 먹어. 애들 그거 가만 놔둘 게 뭐야. 자, 밤에 하나씩 털어서 배낭 하나 가지고 나가서 밥 뿌려 먹고 거기다가 대신 무슨 막 후기랑 다 말하고 쌀 마대가 이렇게 생겼어. 지대가 이렇게 돼 있잖아. 뱀처럼 이렇게 작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3kg인지 두가. 아 맞아. 그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고 후기하고 나가서. 그리고 긁으려고 다시 걸어. 야 맞아. 아 굉장히 농촌전 나가. 닭 잡아먹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어, 닭 훅 빚어서. 그 못한 그 이렇게 보면 그 뭐 이렇게 짜내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대기도 이렇게 꽂아놓고 이게 와이러프 줄 있잖아요. 러프 와이러프 얇은 거 쭉 이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그걸 똑똑 끊어다가 꼬쟁이 요만한 데다가 딱 이렇게 비꾸라매요. 비꾸라매서 싹 들어가다 닭 새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딱 부딪히면 그 와이러프 줄이 쌕 하고 지나가요. 쌕 하면 닭 대가리가 저기로 쉑 하고 날아가고 또 하나 닭 치면 저기로 쉑 하고 날아가고 내가 그러면 날이 후다닥닥닥닥 뛰다가는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나오고 그걸 마대에다가 먹겠을 담아가지고 개울가 같은 데 가서 진흙에다가 통째로 그채로 감아가지고 어 진흙에다가 막 이렇게 반죽이야 다 진흙 잘 빚어서 그걸 부에다가 이제 진흙을 그채로 구워대거든요. 그 이제 익으면 막 탁탁 금이 아, 깨져 이렇게 훅짝 딱 빼면 그 털이 다 빠져나와 이렇게 질긴데 묻어나와죠. 어 그다음에 꼬쟁이로 이렇게 탁 해서 그냥 장만 버리고 심장이 그 뭐고 다 꺼져 콩팥까지 다 그러니까. 먹고 이제 그 진짜 맛있어. 결국은 그거예요. 도넉질 내 인생 최고의 식사. 그냥 매 순간이 최고의 식사인 거예요. 도넉질에 먹는 순간 다 맛있어. 어. 이제 오히려 배부르고 뭐 아 잘 먹었던 그렇게 좋아했던 국수랑은 이제 최고의 식사하니까 그것도 최고의 식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식사는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영원히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 감미로움과 그 추억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하나. 반성해 보니까 그냥 우리가 도둑질을 많이 했네요. 평양에서 가져온 빵, 계란빵, 백이빵. 그게 글래브. 딱 한 번 먹어봤거든요. 글래브. 평생. 예, 네, 평생에서. 입에서는 없죠. 이야, 그렇게 맛있는. 무슨 그게 빵이요? 계란빵하고 아, 지금 우리 말하면 식빵 같은 건데 식빵 하는 거. 야 오랜만에 듣네 계란빵. 살구시향 가자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어머니가 80 그게 76년도에 쫓겨나가지고 87년도에 10년 만에 고향에 들어가봤어요. 그 전에는 여행증을 안 내주니까 승인번호가 그래도 잘 해야 되나? 승인번호가 안 떨어져가지고 계속 못 들어갔거든요 고향인데도. 그러다가 10년 만에 승인번호가 나와가지고 여행증 떼가지고 고향에 가본 거예요 엄마가. 근데 가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놀다 오셨어요. 평양에서 친척집에 가가지고 놀고 올 때 우리한테 가져온 게 빵을 3배나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빵하고 또 글래브를 옛날에는 양표를 주고 팔았어요. 빵이 이만
하얗잖아요. 정말 비린맛하고요. 계란빵이 노랗고 요렀는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걸 한 집에 한 바가지씩 다 주다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딱 한 배낭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요.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게 평양에, 평양에 가서 살았으면 하고 평양 가면 그러니까, 이거 맨날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런 빵도 매일 먹을 평양은 네. 매일 배부로 내줬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수산물 상점에서 탈피 명태를 팔았어요. 명태를 있잖아요. 맞대기를 나 이렇게 탈피한 거. 그래 보게 되면 저희 어머니 여자보다 오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집안의 벽장 그걸 제일 위에다가 그 탈피 명태를 놓으셨는데 저희를 그냥 한 끼 한 개씩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없을 때 동생을 엎드라고 하고 동생이 엎디고 제가 위에 올라가서 그거 열 마리 꼼쳤어요. 열 마리 꼼쳐가지고 열 마리야. 예, 탈피 명태가 이렇게 딱딱 열 마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래 그걸 배 안에다 요구한데 배가 막 그 가지 그래도 배 안에 먹을 게 있다. 그래서 동생한테 손목 잡고 뒷산에 가서 먹고 내려왔는데 어머님이 빨래방치를 지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억수로 맞았어요. 덕태대까지 맞았나요? 네, 맞았는데 이불 밑에서도 행복했어요. 그래 먹고 맞는 건 행복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때 최고였어요. 그거 있어. 일단 배부르면 매 맞는 까무서. 네, 그래서 동생같이. 한때는 북한이 좀 괜찮게 살아가지고 매 많이 맞았지? 길바닥에 돌망구보다 더 훈한 게 명태라고 했거든요. 겨울이면 심장 다 넣고 명태를 10마리씩 2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지붕 꼭대기에다가 쫙 빨래터처럼 냉동장 한 판씩 얼음을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한국에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명태가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 밖에 단풀에다가 막 걸어놓고 맞아요. 막 그 남의 집 그 명태를 커 이렇게 갖다가 벗겨서 꼬쟁이다 해서 그 유치원 그 집간에 그 뒤에 가면 이렇게 화구 있잖아, 그 보일러. 보일러에다 구워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나 그게 왜 그렇게 맛있나. 아니, 저거 매 맞는. 또 즉신즉신한 거 채 입지도 않아서. 매 맞는 얘기 하니까. 그 감옥에서. 그것도 안 불렀어. 때리는데. 아, 때려도 먹어! 뭐. 야, 그 생각이 나네. 그것도. 숱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때려도. 언제. 밥그릇은 안 넣죠. 마지막으로 박사님 이번 시간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내 생애 최고의 식사 힘든 얘기가 전 슬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우리는 추억인 거예요. 예. 그냥 아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식재료로 생각하지 않는 고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혹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이 참 사는구나 생명력이 끈질기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가슴도 아프고 그랬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의 퀴즈는 퀴즈대로 나갑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글자 맞추기 퀴즈인데요. 예,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로동신문입니다. 미읍받침이죠. 네, 로죠. 로. 로동신문이라고 하는 최성국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웹툰이 있습니다. 네. 1회의 첫 번째 글자, 2회의 두 번째 글자, 3회의 세 번째 글자, 4회의 네 번째 글자를 하나씩 조합해서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네. 로동신문 만화 들어가면 1회, 제일 처음에 나온 첫 번째 글자가 있을 거고요. 2회, 무슨 뭐 대사도 있고 말도 있고 할 거 아니니까 두 번째 글자, 3회는 세 번째 글자, 4회는 네 번째 글자입니다. 와, 그러니까 1, 2, 3, 4회를 이렇게 1, 2, 3, 4회를 다 보셔야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죠? 아, 예. 네. 아니 그다음에 이제 기왕에 보는 데서 끝나지 말고 뭐를 해야 된다? 별점을 달아야 돼. 별점, 별점이야. 아니 네. 대놓고 과거를 해주시나? 네. 이 이렇게 로동신문은요. 네. 그 도전의 에피소드에 있어요. 네. 도전의 에피소드에 있다. 네. 하여튼 요 네 글자를 한 자씩 집자 뽑아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3회 올라가는데 이번 주에 3회 박사님이 이제 선전하니까 말리는 척하다 자기가 더 대사가 시작해서 네,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요거 맞춰주시는 분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두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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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